안녕하세요. 투미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친절한 오영미 실장입니다. 지난 2021년 부동산 시장 정말 급변했었지요.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 정책, 오세훈 서울시장님의 취임, 신속 통합 계획 발표 등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. 저희 투미TV는 항상 발빠르게 움직였고, 다행히 많은 분들께서 함께 공감해 주셨고, 저희와 함께 부동산 성공 투자 결과를 이루었습니다. 2022년 저희 투미TV는 구독자 수 3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더 많은 구독자님들이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 있고요. 부동산 성공 투자의 미래, 여러분과 함께여서 늘 감사하고 행복합니다. 사랑하는 투미TV 시청자님들, 가정 내 두루두루 건강하고 행복하고 화목한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. 설 명절이지만 아쉽게도 코로나19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. 2022년에 꼭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그동안 못 나눴던 이야기들 함께 둘러앉아서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될수 있길 바라봅니다. 투민TV 시청자님들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항상 행복하시고요. 지금까지 친절한 오영미 실장이었습니다.